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2명이 받은 뇌물이 총 22억 원입니다. 엄청납니다.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물, 네, 그 물이 뇌물인 모양입니다. 수력발전을 하려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솟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가 거꾸로 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비리가 과연 한수원만 있을까요? 네, 저는 확실합니다. 꼭꼭 숨어있는 비리가 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박종진의 쾌도남마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빙산의 일각만 보는데 이분은 물속에 잠겨있는 커다란 빙산도 봅니다. 네, 그 커다란 빙산을 이분은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심리 분석을 통해서 안철수가 뜰 거라는 걸 이미 7년 전에 예측하신 분입니다. 지난번 나오셔서 네, 정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문재인이 뜰 거라는 것도 3년 전에 예측하셨는데요. 지난주 방송 나가서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또 모셨습니다. 네, 오늘도 뜨거운 말씀 해주시러 나왔습니다. 연세대 황상민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저를 띄워주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갑자기.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 대선 주자들의 심리를 분석한다는 게 네. 얼마나 참 재밌는 일입니까? 그렇죠. 시청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거는 그 대선 주자분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을 통해가지고 이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대중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게 심리학자인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가 심리학자인데, 아니, 뭐, 그렇게 정치, 그런 거 이야기까지 하냐? 그랬을 때, 아니, 정치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국민의 마음을 아는 거, 대중의 심리를 읽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인이 지가 잘났다고,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하는 거,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영웅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착각이지. 현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대신 실현해 줄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대통령 선거의 핵심이다. 이것이 제가 항상 연구하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 나간다면 우리 저희 교수님을 무릎 꿇고 삼고초려 해서 꼭 모시고 캠프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 그런 일이 꼭 오기를 제가 기대를 하는데, 아니, 아니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 예, 마십시오. 저도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대선 캠프에서 혹시 연락 오셨습니까? 아, 예. 연락을 왜 합니까? 그분들이 지금 바쁘신데.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 심리를 이용해서요. 예. 여러 가지의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 생각. 아, 그게 참 재미있는 게요. 진짜 이 대중의 심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면 대개의 경우에는 나올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왜? 당신이 나와가지고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부분 분들은 내가 나오면 마치 내일 당장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두발다 뻗고 살 거다라는 그런 사실은 환상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거거든요. 뭐 말이 좋아서 출사표를 던지고 또 국민들에게 기대를 주고 꿈을 꾸게 한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또 아이고 이번에 또 속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덜 속을 그런 사람 없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어차피 속는 거 조금 덜 속는 사람, 덜 그런데 속이는 사람 찾는다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약간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서 보면 조금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가지는 생각이고,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더 이상 이제 차악의 인물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기대를 잘 실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뽑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뽑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건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대선 캠프에 계신 분들이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진짜
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나마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좀 더 희생하는 모습으로 또 실제로 그런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교수님이라서 정말 말씀을 정리정돈이 너무 쏙쏙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왜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조금 수준이 있는가? 어, 훌륭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뽑기 전에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 그렇습니다. 네. 설탕 커피를 먹을 것인가? 그냥 쓴 커피를 먹을 것인가? 그렇죠. 프린 커피를 먹을 것인가?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막 먹어가지고 살이 퉁퉁 찔 것인가? 아니면 배가 약간 좀 부족한 듯 하지만 슬림한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막 열심히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나의 욕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 나는 나를 살찌우게 만드는 사람을 선택하는구나 아니 나를 날씬하게 만드는 사람을 선택하는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찍자는 거죠. 아. 그럼 나중에 좀 뭔가 부족하더라도 억울하지는 않거든요. 왜 내가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누구 탓할 일이 아니에요. 뭐 소나기 내린다고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박근혜 후보는 혹시 좀 심리적으로 좀 아, 심리적으로 네, 좀 분석해 보셨어요? 아 그럼요. 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뭐 네.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건. 네 이번에 그 장소를 타임스퀘어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있죠. 사실은 저 타임스퀘어를 선정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다른 장소를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광화문 광장을 한다든지 서울시청 광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장소를 두고 굳이 타임스퀘어를 했던 이유는 뭘까? 네. 이건 타임스퀘어가 일반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지고 있고 타임스퀘어를 주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영등포에. 그렇죠. 영등포죠. 보통 우리가 영등포고 뭐 그쪽 지역은 비교적 낙후되었는데 일반 서민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지역 또 서민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지역이라고 하면 마치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타임스퀘어 거기에 있는 건물을 보면 뭔가 저걸 보면 내가 잘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그런 모습과 이 박근혜 의원님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옛날에 초급 목피에서 우리를 조금 먹고 살만하게 만드는 기초를 다졌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나라의 이미지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버지가 뭐 조금 먹고 살만한 나라를 저는 더 잘 먹고 살게 해주겠어요. 이런 착각을 이제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해석을 하는 거지. 아,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네, 착각, 예. 착각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아, 그럼요. 예, 그 듣는 그 캠프 사람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아, 당연하죠. 그게 심리학의 용어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그럼요. 끊임없이 예, 이미지를 용어. 만들어서 사실은 저를 딱 보시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편안합니다. 편안하죠. 옆집 아저씨. 그렇죠. 대개 저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편안하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저한테 강의를 듣는 학생은 저렇게 깐깐한 교수가 있냐? 칼이다. 이래가지고 거의 학생들이 저가 주로 꿈에 나타나는 걸 가장 괴로워합니다. 꿈에 나타나는 거. 네. 바로 그 정도로 그럴 때 학생들은 처음에 저 얼굴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수강 신청을 했겠죠. 네. 그리고 처음에 뭐 한 일주일 강의를 듣고 야 이건 대박이다. 그냥 대충 지나면서 A 학점을 받을 거다로 기대를 했죠. 네. 그런데 매주마다 리포트 쏟아지면 거의 한 달쯤 지나면 거의 사망 지경에 가는 거죠. 네. 야 우리가 그냥 쏘갔구나 이런 심리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그보다는 정확하게 사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어떤 표현을 썼는가 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 걸 학생들이 정확하게 읽었다면 판단을 제대로 잘할 수 있어요. 네. 아, 이 강의는 되게 힘들겠지만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잊지 못할 수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내 꿈이 이루어진다. 야, 이 박근혜 의원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착각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맞겠죠. 본인 아, 꿈이 이루어진다. 이제 박근혜 의원이 본인은 근데 이번에는 꼭 대통령이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선언을 한 거죠. 네. 여기서 내 꿈이라는 게, 내라는 게 박근혜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모르셨어요? 아, 그거는요. 박근혜 의원은 아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 개개인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그렇죠. 뜻으로 사용을 했겠죠. 당연히 그랬죠. 아,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시고요. 네. 대부분의 그 이야기를 처음 딱 듣는 사람은 아, 저분이 이제 당신의 꿈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내가 그냥 박근혜 그렇죠. 후보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 아, 저 사람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 구호를 사실은 저는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꿈, 이 구호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분들은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다르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다르게 보는 거네. 그렇죠. 내가 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이 나라를 보고 또 각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뭐 박근혜 의원이나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를 사실은 거의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택할 수 있는 이 구호지 않았는가. 그래요. 이것도 내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 그래서 아 박근혜 후보의 내 자기 꿈 그 후보의 꿈이 네. 이루어지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순간적으로 왜 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잠깐 그랬죠. 아유, 그걸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상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많은 뭐 그건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냐면 지금 이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아이 되게 힘들잖아. 부모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뭔가 누가 이 팍팍 밀어주지 않으면 힘들잖아. 이런 생각 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꿈을 이뤘습니까? 저는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네. 전 꿈, 내 꿈을 꼭 이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자. 네. 그렇지만은 뭐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내 꿈이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알고 봤더니 꿈이었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꿈이었어요? 네. 예. 그랬을 때 아, 요즘 캠프 쪽에서 화를 태도남 보고 많이 화낼 거. 아니, 누가 화를 내요? 아, 그분들은 또 열심히 연구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화를 낼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바꿔라, 지금. 아니 바꾼봤자 그러면 본인들이 상당히 깊이가 없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니까 네. 너무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나 국민들과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진짜 다양한 국민들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지 우리가 보는 것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 자를 뺐으면 좋았어.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꿈이 이루어지는 건요. 이미 2002년인가요? 우리 월드컵 네,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맞아. 이미 그때 써먹었어요. 맞아. 됐습니다. 거기까지. 네. 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네. 어떤 심리? 사실 그 부분을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씨 하면 많은 국민들은 누구를 연상을 하나요? 노무현 대표. 그렇죠. 사실은 서대문 형무소가 키포인트가 아니고요. 독립문이라는 것이 키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씨는 본인이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저 문재인은 더 이상 이제 노무현과 연결되지 않고 노무현으로부터 독립되는 하나의 대통령 후보 문재인으로서 나옵니다를 국민에게 선언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딱 보이는 순간 저분이 지금 제정신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서 대중들에게 가장 뚜렷한 인상을 줬습니까? 문재인 씨요? 예. 그 정치 안 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정치 안 한다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굳이 정치에 놓여야 되는 당위성을 느낀 게 뭡니까? 그거는 그분이 쓴 책, 운명이라는 제목의 바로 그 책 때문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 운명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갑자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인 정치적인 인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랬을 때 그분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해 줬냐 하면 아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노무현과 연결되어 있고 노무현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노무현의 유지를 그대로
대신하는 사람이 문재인이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아바타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은 마음속에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로 특히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과거의 노무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안타까움 또 아쉬움 연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것들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독립문 있는데 서대문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문재인이 이제는 독립하겠습니다. 누구로부터? 노무현으로부터 독립한 문재인으로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구호를 이야기를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문재인 씨가.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 이렇게.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 네. 이거 혹시 옛날에 대통령 선거 같은 데 할 때 들어본 구호입니까? 안 들어본 구호입니까?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우리 회사의 자랑스러운 사장님 뭐 그런 식의 느낌이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진짜 뭘 하겠다고 나선 건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떠아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상징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차버리는 거죠. 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저 사람은 박근혜 씨에 대해서도 뭐라고 괜히 딴지를 걸다가 문재인 씨에도 딴지를 걸다가 그럼 저 사람은 정체가 뭐냐? 이런 고민이 갑자기 드시죠? 제가 질문 뭐 할 거 다 하셨네요. 네. 본인이다 하시고. 저거 벌써 읽었었거든요. 네. 얼굴 표정이 완전히 맛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데 있어서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손학규 전 대표는 세종대왕 광화문 동그렇죠. 역시 그분은 머리가 좋으세요. 그 순발력이 있었어요. 이건 잘한 겁니까? 아, 잘한 거죠. 그런데 아직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발빠르게 기회를 네. 캐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 발빠르다. 그리고 상당히 나름대로 뭐가 중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데 그분이 왜 광화문 이 세종대왕 앞에서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네, 그거 하려고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제가 사실 손학규 씨에 대한 이 대중의 이미지를 이전에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 그 책에서 분석을 했을 때 네. 손학규 씨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분은 정치인이기보다는 고위 관료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아,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고위 관료가 있는 데가 어딥니까? 관료가 있는 데가 부처죠, 행정부. 과천. 근데 진짜 관료는요, 이 세종대왕이 있는 광화문 그게 정부 종합청사예요. 그렇죠. 왜 근데 과천이라고 하시고 또 막 혼자 바꾸시고. 아니, 과천에는 네.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그렇죠. 이 광화문이 진짜 고위 관료들의 가장 핵심들이 있는 데니까, 그렇죠. 당신이 이제 정치인이지만은 이 관료 이미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표적인 장소로서 그거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수진 장군 앞에서도 할 수 있는데 네. 하필이면 세종대왕 앞에서 왜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 훌륭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분이 비교적요 야당 지금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지만은 비교적 야당 정치인 중에서는 마치 이분을 야당이 아니라 여당 정치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온건파죠.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온건파라고 야당에서는 안 하고 비교적 유연하다. 네. 상당히 다양한 목소리를 잘 조정하면서 뭔가 사람들 이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지. 이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지. 그러면 둘 다 괜찮으면 어떡합니까? 둘 다 괜찮아. 이런 식의 입장으로 상당히 잘 나가시거든요. 이걸 네. 이전에 우리가 역사 속으로 보면 세종대왕 밑에서 훌륭한 역할을 했던 황희정승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럽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고 그렇죠. 다 옳았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네 말도 옳다.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도 만들으셨다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사실 세종대왕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거는 당신의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셨어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손학규 씨. 예. 예. 전역이 있는 삶? 오. 좀 잠깐 컨닝 있어요. 예,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나 생각하기 힘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보통 30대, 40대 분들 보면 일주일에 이 가족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며칠입니까? 몇 번 정도 있었어요? 한 번? 한 그렇죠. 번. 네. 그것도 주말이나 한번 있을까 말까 네.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 내가 가족들과 저녁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건 거의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직장인의 로망이에요. 그리고 직장이 없는 사람한테도 로망이에요. 저녁이 있는 삶이 되려면 이 낮에 일을 해야지 저녁이 있지. 낮에 일을 안 하면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네. 사실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야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간절히 가지고 있는 로망을 이분이 참 잘 찍었구나. 네. 그런데 네. 재미있게도 이렇게 멋진 이야기가 손학규 씨를 통해서 나왔을 때는 그러면 손학규 씨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잘 드러날까? 이걸 손학규 씨가 저녁이 있는 삶 하면 이분 요즘에 뭐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뭐 다 삶을 가지고 계시는데 뭘 특별히 또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하고 좀 잘 안 맞아요. 너무나 멋있고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사람들한테 와 맞아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뭐 정치인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 저녁이 있는 삶 하면 야 진짜 저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삶에 아픈 게 좀 치료가 되는 것 같고 뭔가 힐링의 느낌을 받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상당히 고민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사실은 저녁이 있는 삶, 이 이야기 자체는 상당히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새롭다는 느낌도 있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또 팍팍한 삶을 산다는 분들한테 상당히 그 마음을 찍어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힐링 캠퍼. 네. 그랬을 때 나의 삶에 있어서 위안을 주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 그럼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뭐 범윤 스님, 혜민 스님 뭐 이런 스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김제동 뭐 힐링 캠퍼 하는. 그래서 손학규 씨는 어쩌면 힐링 캠퍼를 꾸린 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보니 그게 대성 캠프래요. 네. 아, 그러면 저분들은 뭐 낮에 열심히 이 돌아다니시고 집에 다들 저녁 때 가셔가지고 지내시나 보다. 네. 참 별 할 일이 없는 캠프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김두관. 아 김두. 김두관 지사. 아, 김두관 그분은 참 이야기. 그분이 혹시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김두관 지사가 땅끝 마을에서 했죠. 그렇죠. 땅끝 마을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평등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저는 그분이 해남 땅끝 마을에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리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네. 왜? 만약 그분이 서울에서 한다면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저기 남쪽 나라에 있는 남쪽 지방에 도지사를 하신 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저 대통령 출마할래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쟤 누구야?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동네에 가까운 데서 내가 딱 합니다 하면 조금 뭔가 가오도 나고 멋있잖아요. 가오라는 표현이 이게 일본 말투라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이 상당히 나름대로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 한국인의 심리를 잘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런데 저 땅끝 마을에서 아래에서 저 위로 향해서 올라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러내셨대요. 그럼 올라오시려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이분이 다 체념하시면 체험을 하시고 나면 네. 아마 대통령 선거 한두 번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저는 들었어요. 네. 아 진짜 저분 훌륭하신 분인데 네. 시간은 많이 걸리시겠구나. 아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는데 네. 그렇죠. 요즘 KTX 타면 금방 오는데 네. 땅끝 마을이라서 KTX가 갈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네. 아, 저는 저분이 왜 당신이 지금 잘 알려지지 않는데 당신의 이미지를 설정하는 데 있어 저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저거는 어쩌면 시골에 사시던 분이니까 아직 세상이 어떻게 바뀐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런 네. 이 구시대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네. 평등 이야기 들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뭘 느끼겠습니까? 약간
옛날 공산. 그렇죠. 공산당 선언, 뭐, 사회주의, 이걸 연상을 해요. 그분이 저는 절대로 사회주의나 뭐 공산당하고 관계가 있으라고 전 절대로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데 평등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는 이분이 사람들의 대중의 심리를 못 읽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지금 열불 나고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불평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불평등의 반대가 뭡니까? 평등.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지금 불평등의 반대가 평등이 아니고 아닙니다. 공정. 공정할 그렇죠. 불평등의 반대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불평등의 반대는 불 빼고 평등. 내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네. 사랑과 미움은요, 동일한 심리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관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난 당신이 진짜 죽도록 미워! 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고 싶었는데,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MB 대통령, 미운 대통령,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그분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 지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가라고 그랬다고 해서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니시죠? 네, 전혀 네. 오해 안 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을 지목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만 받아들이시죠. 더 이상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혹시 김두관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제가 사실은. 그럼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평등이라는 얘기한. 아, 그분이. 그냥 공정한 사회,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 특유의 화를 내실 텐데, 이게 시골 이장 출신의. 이라서. 그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 아닌가? 나는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아주 욕을 얻어먹겠죠. 예. 그렇지만 제가 욕을 얻어먹는 소리가 지금 저기 햇볕이래. 해남 땅끝 마을에서 막 들립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를 네. 이분은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왜? 유비가 이 삼국을 이 나름대로 총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너가 돗자리 장수에서 네. 이 뭔가 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야지 네. 본인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또 다 그래서 됐어요? 예, 바로 뒤에 하일성 우리 선생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컨티뉴 2입니다. 다음 또 못했어요. 여기 정동영 저기도 해야 되고요. 정동영 후보, 이해찬, 김영한, 임태희 실장, 김문수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네, 그럼 차곡차곡 가십시다. 뭐 어차피 그분들 나오셨다가 또 열심히 선거 운동도 하실 거고 궁금한 네. 거 많으실 텐데요. 차분차분. 네, 차분차분. 네. 차근차근하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컨티뉴 투.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제가 뭐 너무 재밌고 통쾌하고 시원했습니다. 아,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네. 국민들한테 이런 거를 그렇죠. 같이 심리학 연구라는 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꾸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중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를 이걸 혹시 보는 정치인들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네. 네. 마지막 제가 사실은 결론이 좋았습니다. 제가 종편에 놓는 거 얼마나 싫어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도 제가 그냥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오기로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거의 끌려 들어와 놓고 이렇게 제가 스스로 가슴이 아픕니다. 때로 인간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시대의 소명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참 힘듭니다. 네. 프로야구 중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하일성 해설위원입니다. 그 엄청난 정보, 에피소드들 다 어디서 얻었나 싶었는데요. 365일 가운데 340일, 그러니까 거의 매일 술을 드셨답니다. 그러니 몸이 배견하겠습니까? 세 번이나 수술하고요. 심근경색. 거기다가 일어나 또 야구를 위해 뛰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유는 59초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